꿈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복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7-4 해피 플러스 네, 행가 예, 1동입니다. 자, 주택이고요. 사건 번호 2019 타경 83430. 그다음에 매각기일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10시 30분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아까 양주라고 말씀드렸죠. 이 물건의 그 토지 면적은 151평, 건물 면적은 53평이에요. 건물이 꽤 큰 편입니다. 네, 제시효 면적은 18평이 있고요. 감정가 7억 7천이었었는데 지금 30% 할인된 금액 유찰돼서 지금 4억 9,529만 6천 원입니다. 여기에 10%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 물건은 장흥 면사무소 근처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그다음에 문화재 예,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물건이고요.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. 이 물건 그 등기 사항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. 세입자들이 좀 여러 명이 있는데 네, 후순위라서 이것도 예, 크게 문제는 없지만 네, 명도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151평인데 건물 면적이 꽤 큰 편이에요. 그래서 건물이랑 마당이랑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. 2009년도에 지어진 물건이거든요. 예, 보존 등기일이 2009년인데 관리가 좀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예, 마당이나 여러 시설들이 예, 잔디도 아주 잘 관리가 돼 있고 요 물건은 좀 낙찰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토지 면적이 금액대에 비해서는 건물값이 조금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들어갔어요. 예, 그만큼 좀 건물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겠죠. 예, 요거 좀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가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